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기자입니다. 자, 오늘 소개 종목 현대차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현대차. 지금 현재 현대차가 하고 있는 횡보라던가 이 산업에 대한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들을 논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본업에서 하고 있는 완성차를 잘 팔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테슬라에 비해서 뭔가 뚜렷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체 품질성마저도 좋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인 철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현대차가 과연 가격 인상이라는 거를 단행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마저 높아져 버린다면 정말로 현대차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는요, 저희 하단에 있는 링크만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서 자, 무료로 이렇게 다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이렇게 정보방에서 정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정보들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하단에 링크로 꼭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방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대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자, 애플에 대한 애플카에 대한 이슈. 자, 이것 역시나 자, 가짜였죠. 가짜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일단은 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애플과의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결국엔 무주공산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지수 상승,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수혜를 좀 보았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철강업에 대한, 그 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자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설 자리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번에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에서 오히려 더 부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선두 그룹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현대차가 이러한 거에 대한 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이러한 포부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테슬라를 따라가기에는 뭐 3분의 1? 3분의 1만 따라가도 좋을 것 같지만 판매량이나 모든 것을 볼때 테슬라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뭐 배터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뭐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이런 것들 뭐 거리에 있어서 그리고 성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하나도 좋은 게 없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문제점과 결함들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내연기관차, 자, 고품질이라고 하는 제네시스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철강업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단 말이죠. 자, 철강업에 대한 흐름이 좋지 못한 게 아니라 철강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적인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계들 역시나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순이익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철강이라던가 철판 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현대차로서는 지금 현대제철이나 이런 쪽에서 현대비앤지스틸이나 이런 쪽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순이익에 대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타개책을 찾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완성차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인상들이 단행이 되어야 될 건데요. 이 가격에 대한 인상들이 단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내에서 점유율을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독일 3사들, 뭐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것들, 자, 지금도 예전에 지금 불과 한 5년에서 7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국내 차 시장의 8할 정도를 다 먹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대로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6대 4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격 인상을 한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 가격이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자, 가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과연 현대차를 살 건지 아니면 독일 3사에 있는 벤츠나 BMW나 아우디를 컨택할 건지. 자,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자, 그러면 현대차에 대한 메리트는 어떤 것으로 이 밸류에, 이 주가에 녹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20만원에서 제가 22만원이 적정 주가 정도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전에 제가 앞서 찍어드린 현대차에 대한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자, 일전에 전고점이니까 애플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전에 역사적인 전고점이었던 요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시면, 이때의 매출의 지금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에 대한 매출은, 자, 가격 인상으로 현대차에 대한 매출을 높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회복에 따른, 자, 물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격에 대한 인상을 단행을 하더라도, 자, 판매에 대한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메리트는 정말로 끝도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오전에 8시 40분 그리고 아침에 7시에 방송을 시작을 해서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와 만도, 뭐 현대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으면 정말로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한국의 시장에서 마저도 솔직히 조금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자, 국산이라는 것들에 의지만 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많이 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차에 대한 주가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은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르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고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완성차 업계는 올 하반기나 되어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한 이런 하락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는요, 현재 지금 4월달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 보시게 되시면, 자, 16종목을 수익 실현을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7종목을 손절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적인 랠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 VIP방,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지바이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에 있죠. 자, 4월 29일 바로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또 선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선진 4월 28일 날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런 것도 오늘도 두 종목을 청산을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보시게 되시면 저희가 매일 한두 종목씩은 계속해서 저희가 수익 실현을 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나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는, 자, 2개월에 50만원이시지만 실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제휴만 하시면 제가 추가로 플러스 한 달, 자, 4월 달 추가로 플러스 한 달까지 더 드려서 총 5개월에 대한 부분을 50만원에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이시면은 저희 쪽 이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VIP로 오셔가지고, 자, 내가 종목에 대한 선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야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현대차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의 현대차는 바꿔서 가야 될 필요성이 많아 보이고요. 내부적인 정책이나 문제들부터 조금은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의 현대차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는 정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상승적인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단 1%도 없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차는 많은 반성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의미는 지금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러한 거에 부합이 되려면 현대차는 정말 다시 한번 다르게 도약을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오늘 현대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